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매주 일 벙커원 교회 설교를 보내드리는 시간. 오늘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를 본문으로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는 제목으로 저 김용민이 증언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한우 사골을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오늘 성서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불에 태우다를 뜻하는 사르다에서 비롯됐다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르다, 종이를 불에 사르다 할 때 사르다지요. 종이를 불에 사르게 되면 존재가 사라지지요. 이기심과 존재감, 즉 내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나 자신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자녀가 간밤에 열이 나서 앓고 있는데 어머니가 내내 끌어안고 물수건으로 몸을 적시면서 열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어머니에게 이때는 잠자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어머니 자신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숭고합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재력, 권력, 미모 등등 이것이 내가 그 상대를 사랑하는 근원적인 이유라면 네, 사랑을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좋아하는데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자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가 병들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져도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입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거 다 없어져도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럴 수 있는 상대가 그리 많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혐오입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수많은 혐오가 거론됐습니다. 이건 혐오해도 된다며 아예 적나라하게 혐오할 대상을 적어놓았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그런데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옥죄고 탄압했습니다. 사실 좋은 취지라도요, 법이 되는 순간 그것이 흉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도하는 것, 이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효자를 사형에 처한다, 허경영 씨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공약이 실제 법으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효자가 줄어들까요? 효도가 만발할까요? 아닙니다. 법을 빙자해서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싶은 권력자가 자기에게 덤비는 사람을 효도하는지 안 하는지 따져서 불효자가 있다면 이 불효를 이유로 해서 처벌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만능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밝힌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르러서 세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혐오를 폐기하겠다, 이런 공포였거든요. 자, 하지만 예수님의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옷자 탈자까지도 신성시하는 자들조차 이 사랑하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으면 스킵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예수님이 세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던 시점은 매우 참담했던 때였습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랑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배신을 경험하게 되면 아마 그날만은 사랑을 생각조차 하기 싫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배신을 경고하지 않고 도리어 새 계명으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배신 때릴 것을 알면서도 사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감히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궁극의 사랑, 지극한 사랑, 그 자체일 것입니다. 혐오는 사랑이 완전히 증발된 상태입니다. 상대를 증오하는 것이고 말살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혐오와 비판은 다릅니다. 비판은 행위, 발언, 행태에 국한합니다. 만약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가 쓴 책의 제목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아니 정치를 하지 않고 살았다면 우리가 자연인 박근혜 씨를 비판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씨를 향한 비판, 여기에 혐오가 어디 있습니까? 전두환 씨가 지금 권력자는 아니지만 광주 시민을 학살한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죽어서도 그 비난과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연인 전두환 씨를 비판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지만 혐오는 이유가 없습니다. 맥락이 없습니다. 여자를 기다렸다가 살해한 강남역 그 가해자, 그자의 범죄가 여성 혐오 범죄라고 어떻게 안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왜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나 죄가 마음속에 가득한 인간은 이 사랑을 독점적인 사랑, 즉 다른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배타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타가 차별이 되고 차별은 혐오를 점점 키워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됐건만 미혼모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나
천하디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나 나사렛 갈릴리 이 가난한 동네에서 활동하신 것이나 가장 천박한 민족으로 치부됐던 사마리아인, 천박한 직업의 세리, 천박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던 장애인, 환자와도 거침없이 어울리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누군가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총체적이며 전인적이고 무차별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월 12일 벙커원 교회에는 한국인이란 이유만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차별받고 혐오당하던 이신희의 선생이 나와서 자신의 소송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신희의 선생은 현재 조선인은 죽여야 한다라고 거리에서 버젓이 소리치고 다니는 일본인 헤이트스피처와 힘겨운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자들, 조선인은 죽여야 한다고 외치는 저자들, 사랑이 완전히 고갈된 저 심령은 필경 사탄이 작동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혐오는 정치적입니다. 혐오는 지배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지배자는 자신에 대한 비판과 견제에 대해 경청하고 반성하면 좋겠지만 대개는 그 같은 비판과 견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비난하고 매도합니다. 로마에서 화제가 나니까 이거 기독교인들이 한 소행이라며 기독교인들을 무지막지하게 탄압하고 학살했던 일 기억하십니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고 민심이 어수선할 때 조선인이 방화 약탈한다면서 일본의 군경이 조선 사람을 엄청나게 탄압하고 학살했습니다. 학살은 아니지만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라는 독재자는 집시를 괴롭혔고 오늘날 유럽의 여러 나라는 그런 베를루스코니의 행태를 닮아서인지 난민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이민자들을 얼마나 서럽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혐오는 안타깝게도 보수 개신교 지도자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요즘 보수 개신교계 교회 안팎으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발언권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도덕적 권위가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위기에 처하자 이 보수 개신교 지도자들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로서 이 난국을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성적 소수자들 얼마나 만만합니까? 말은 우리도 동성애자를 사랑한다 하지만 뒤에서는 아이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아이고 짐승이 아니고서야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운운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동성애는 대여섯 번 정도 언급됩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각기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에서는 남자 주인이 어린 남자 종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 창세기 사사기에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런 것 등이 성경에서 거론되고 있는 동성애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성폭력 아닙니까? 성폭력은 당연히 금기시 돼야 하는 것입니다. 금지돼야 하는 것이고요. 성폭력은 말 그대로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성애라고 애써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공정한 해석입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당연시하는 사람들, 앤 윈이라는 논객이 말한 대로 형제나 자매에게 바보라고 말해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마태복음 말씀, 여자를 보고 음탕한 마음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는 것이다 라는 마태복음 말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다 라는 요한일서 말씀, 생리 중일 때 섹스를 해서는 안 된다는 레위기 말씀, 일단 헌금도 지금처럼 하면 안 되고 흠이 없는 염소를 잡아야 하며 7년마다 한 번씩 아무 일도 안 하고 농사도 포기해야 된다는 레위기 말씀, 돼지고기, 토끼고기, 장어, 개, 조개, 새우, 오징어 같은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신명기 레위기 말씀, 피임을 하면 안 된다는 창세기 말씀, 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 모든 법이 존재하더라도 그 법 위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세계명이 상위법 중에 상위법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아니겠습니까? 이름 모를 이웃의 고통까지 감싸고 안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런 사랑 실천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의 세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혐오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앞서서 지배자의 통치 노하우 중에 하나가 만만한 소수자를 표적으로 삼아서 마구잡이로 혐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대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잔뜩 기대했던 유대민중, 그 유대민중은 고문당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들고 거리에 나온 비루한 사형수 예수에 대해 메시아이길 바랐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침뱉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그 혐오마저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올라 인류의 죄를 사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혐오에 맞서야 하고 혐오의 대상이 된 우리 시대의 모든 마음 가난한 자를 끌어안아야 할 것입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 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하셨습니다. 벙커원 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